주님께서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할 건데요. 주님이 저한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성표, 베리칩, 뭐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하죠. 또 무슨 칩이라 그러죠? 요즘에? RFID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 칩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우리 형제님, 평원님 여기 성령님 뒤에 앉아주세요. 주님이 오늘은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고 있는 거 얘기할까요? 진성표 얘기할까요? 했더니 아직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오늘은 하라고 그러셔서 합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눠주게 될 거다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 얘기 안 했는데 CNN인가 NBC인가 어떤 미국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베리칩 칩을 나눠줄 거라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보통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행되는 것을 또한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가 나와요. 그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생활고를 겪을 거다. 뭐, 물 매매도 못하고,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힘들 거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 제가 왜냐면 그 어떤 그 신약 공부하는 그 과목에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칩 요걸로 사실, 저기, 텀 페이퍼, 그 단기 논문을 썼더니, 이제 저 플로 있을 때, 할 때, 그랬더니, 저는 사실 F를 맞아도 좋다 각오로 했어요. 교수님도 이거 읽고 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떤 부분이든 좋으니까 뽑아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쓰는 건데, 저는 그거 요한계시록 13장이잖아요. 그거를 증승표 그거를 칩했어요. 베리칩으로 했는데 F 줄지도 몰라도 했어요. A를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그 학기 끝나고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나 A 줬어요 그거? 그랬더니 외국 분이신데 너처럼 열심히 한다고 A 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참 기뻤어요. 신학교에도 이렇게 통하는 교수가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그 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짐승표다. 사실 나는 교수님을 위해서 썼거든요. 교수님이 그거 읽고 읽어볼 거 아니에요. 점수 매기니까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는 마지막 내는 그 논문은 교수가 매기니까 다른 건 조교들이 매겨도. 그랬는데 교수님 위해서 일부러 그거 짐승표니까 칩 받지 말라고 했는데 A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수들한테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My Brothers to Heaven and Hell, 나의 천국과 지옥이었죠. 그 책을 영어 책을 나는 교수들한테 항상 선물해 드렸어요. 나를 좋아하던 교수는 안 좋아하던 교수다? 그랬어요. 뭐 나를 안 좋아하는 교수에 뭐 없죠. 뭐 무슨 억하심정이 저한테 있겠어요? 그거 보고 어떤 한국 교수님들도 이렇게 귀한 책을 나한테 주냐고 고맙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앉으나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복음을 알려야 되고 그 표, 칩 받으면 안 됩니다를 저는 알려왔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은 그거를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전화를 누구한테 받으셔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전화를 받으셔서 이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긴급 소식, 베리칩 받은 자와 22분 통화. 온 가족이 베리칩을 받았다고 대전까지 와서 상담받겠다고 점점점 수술할 수 없냐고 물어봤다고.
21시 30분경 핸드폰으로 직접 제게 문의하신 분은 40세 가량으로 베리칩을 어떻게 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하고자 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았고 맨 처음 자기 가족부터 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베리칩을 받았고 본인은 20세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때에 강제로 넣었다고 하며 모친과 형이 넣은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 부위에 넣은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베리칩 받은 부친은 희우증으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20세에 사고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위치 추적으로 약간 철자가 잘못된 것 같죠? 과거 20세의 사고로 영어의 몸? 철자가 하나 빠졌죠? 몸이 되었을 때 위치 추적으로 받은 것인데 통제 본부에서 가족끼리 모이면 말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설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 나갖고 병원에 갔는데 억지로 거기서 칩을 넣었는데 베리칩을 넣었는데 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욕설이 나온대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걸음을 걸어도 날아가는 것처럼 걸을 때도 있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고 하며 시내를 가면 베리칩 받은 건달들이 모여서 자기를 알아보고 폭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베리칩 받은 모친을 베리칩 통제 시스템에서 두통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하며 지금 입원 중인데 한국의 베리칩 통제 본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하며 수술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없고 안 해야 할 때 욕설이 나오고 본인의 의사 전달과 두뇌 활동까지 감시 통제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욕설까지 합니다. 현재 본인은 두 달 동안 대소변을 보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압박하고 있어 에이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 폰을 알고 문의한 것인데 대전센터에 와서 상담하겠다고 합니다. 베리칩 받으신 분의 모친, 큰형, 작은형의 성함과 핸드폰까지 정확히 보내오셨습니다. 녹음해 놓았으므로 다시 듣고 자세한 것 다시 올리겠습니다. 신원 확인 증명을 의미하는 생체이식 전자칩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베리칩 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미 부친은 돌아가셨고 신진대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개인 의지가 완전히 박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아마 이르면 2017년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666 베리칩을 강제로 받게 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이 베리칩은 2004년 미국 FDA에서 최초 승인되었으며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주입하게 되면 내장된 GPS 추적장치 기능으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 위치 추적 및 행동 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원사항, 재산 정도, 위치, 착용하고 있는 옷, 의식주, 사상, 교우 관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품으로도 갈 수 없는 끔찍한 시대가 눈앞입니다. 지금 이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자 정보까지 입력되어 유전자 암호 변경을 통해 생각과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통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무서운 살인무기입니다. 전 예일대 신경생리학 교수였던 호세엘 바도는 인간의 뇌를 자극해 마음을 바꾸는 실험을 계속해왔으며 여러 동물 실험에서 전자 자극을 통한 동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황소 행동 통제 실험이라고 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주면 공격적인 성향이 바뀌고 공격할 마음이 없어져 공격하던 대상 앞에 얌전히 서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짐승의 표인 666 베리칩을 몸에 이식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문명의 최고의 산물인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은 컴퓨터가 없이는 다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야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로서 가장 핵심은 바로 컴퓨터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최종 집약체가 바로 RFID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생체 이식용 베리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베리칩이 뇌파를 감지하여 컴퓨터로 보내면
컴퓨터가 그 전자 신호를 해석함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비둘기 뇌에 베리칩을 이식하여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늘을 날게 하는 실험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베리칩을 통해 중앙통제 컴퓨터에 연결되고 기록되고 통제될 것입니다. 이 베리칩 안에 들어있는 128개의 유전자 암호를 변경시켜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 마음까지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니 환란시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자이든 타이든 받게 되면 집에도 교회도 갈 수 없고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무서운 마귀의 수요, 마귀 사탄의 임장입니다. 대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베리칩은 구원과 상관없고 상징이라며 받아도 된다는 목사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대교회 모 목사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스승이 제 스승입니다. 스승 목사에게 베리칩을 받았다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2의 선악과인 666 베리칩을 받게 함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맡겨 100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666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쉬운 생활의 도구로 위장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멸망의 증거를 자원하여 받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합동 측에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666이라고 교단 성명을 내버렸고 큰 교회 목사도 받았으며 빌리 그레햄 목사, 측근 목사들도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위문한 한국 목사에게 이것 받지 않고는 목회할 수 없으니 이미 받으라고 했다니 큰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666 베리침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이 베리침을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한 선택으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베리침을 받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정말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고 지옥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살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수 없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정말 수족이 결박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상징적이나 악의 모양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짐승에게 사냥당하며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대에 끔찍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빨리 피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인자가 오실 때에 피할 도치처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방을 꾸미고자 신랑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곳으로 피하게 하실 고대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능성을 갖고 매일 기다리는 복된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이랬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라. 아멘. 아멘.